안녕하세요, 판도라입니다. 여러분께 고급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그 입주단지 같은 데 들어가면은요, 집합 건물, 우리 집합 건물 입주단지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?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안 내주죠? 세무서에서. 왜안 내줄까요? 세무서에서 왜안 내줄까요? 아니면 고유번호증을 81로 내야 되는데 안 내주죠? 왜 그럴까요, 여러분? 국세기본법에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인을 배분하지 않아야지 된다는 조건으로 관리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을 해줘요. 근데 어때요? 우리 그 표준관리규약을 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죠. 몇 퍼센트까지는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건 뭐예요? 뭐예요? 입주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얘기잖아요. 관리비로 충당해서 깎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 세무서에서는 너희는 배분하기 때문에 이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들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? 이 부분을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단지 지금 보시면 요 맑은 날 님께서는 요 단지에서는 어떻게 하셨냐? 입주자 등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전액 비용으로 사용한다라고 개정하셨다는 얘기죠.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? 문제가 또 뭐냐?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그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요,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데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. 5분의 4던가? 뭐 이렇잖아요, 여러분. 그죠? 그것도 구분 소유자한테 받아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 규약을 개정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매우 다른 그 일반 공동주택보다 더 주의하여서 보셔야 하고요. 요 내용 때문에 그 고유번호증 82, 중간에 8이죠? 땡땡땡 82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단체로 보는 거니까 요거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꼭 참조하셔서 처음에 만들 때, 개정할 때, 제정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요 부분을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요. 이거 굉장히 좀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. 저희 그 카페에서도, 아, 저희 카페랜다.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세무 대행을 할 때도 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.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. 혹시 세무 대행 필요하신 분은요, 일반 세무 대행 하시는 분들 잘 아시지만, 일반 세무 대행 하시는 분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. 일반 회계 대행도 마찬가지고, 그러셔서 어떤 분들은 여기 다른 곳에 맡기셨다가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회계 대행이나 특히 이제 회계사무소에서 저희 일반 회사만 하다가 공동주택 거를 하게 되면요,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희 같이 좀 이쪽으로 좀 특화된 쪽으로 맡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제 그 협력, 회계사님이랑 협력 세무사님도 있어서 다좀 고증을 좀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. 처음에 만들 때이 부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좋은 정보 주신 우리 맑은 날님 감사합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